매주 월요일 아침 우리 지역 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집중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한반도 항세 복원에 매진하다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시룡 교수를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생태계의 파괴가 결국 우리의 인간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결국은 이제 어떤 생태계라는 것은 먹이 피라밋에 의해서 황새가 상위 포식자에 있고 또그 포식자가 멸종됐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휘파람새나 그 다음에 이런 곤충을 먹는 해충을 잡아먹고 있는 박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멸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이제 뭐 먹이 피라밋에서 최고의 포식자인 황새를 복원해야 되겠다. 20년 동안의 황새 연구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 혹시 가장 이 부분이 어려웠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자체 증식이 잘안 돼서요. 우선 개체 숫자가 작고요. 그리고 뭐 증식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같은 쌍에서만 탄생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자 다양성을 갖춘 개체들이 나와야 야생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초기에 야생에서 아까 러시아나 중국 통해서 도입 개체 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개체 수 마련이 안 되니까. 개체 수를 늘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어쩌면 저 개인한테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과연 이들이 과연 나가서 잘살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엄청나게 두려움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진짜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멸종된 황새가 자연에서 번식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자연사적으로 아마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황새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유,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황새는 그냥 새가 아니에요. 진짜 날개 길이가 2m에 창공을 나르면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를 품을 정도의 그런 힘이 생기는 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세된 황새를 우리 주변에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새를 위하여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소망을 빌어볼 수 있게, 그렇다면 우리 자연은 언젠가는 황새와 함께 같이 살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될수 있으리라 저는 소망을 해봅니다. 청주시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그 미호천 황새 서식지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년 6월에 끝나는데 아마 그 용역에 지금까지 앞으로의 그 예산 문제라든지 또 여기 시설이라든지 또 이쪽에 방사지가 어느 때 방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느 위치에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용역 사업에 다 담겨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떠나도 그 계획에 의해서 청주시 또 교원대학교에서 함께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